SM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매수가가 4만 9천 원이세요. 10% 비중인데 추가 매수할까요? 라고 남겨주셔서 안 도와드리면은 안될것 같은 마음에 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가 4만 9천 원에 10원, 10%, 지금은 4만 4,9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손실 구간 중이신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? SM 같은 경우는 일단 3대 기획사 종목 중에 가장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좀 상승을 이어지고 있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땐 단기 저점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일단 4만 9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은 최근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박스권 상단 부분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하단 부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일단 SM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저점을 막 이탈했을 시좀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갈수 있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4만 3,900원대, 4만 4,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을 했을 때는 한번 좀 끊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비중이 지금 얼마큼 있으신지 10%,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로 좀 물량을 좀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고 좀그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끊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저가 자리인 33,900원 정도 라인대를 이탈을 했을 때 저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좀 손절 매도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